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. 아주 잘했어요. 왜 말 안 했어요? 뭘요? 이 회사 대표라는 거. 여러 번 말했잖아요. 농담처럼 말했잖아요. 제 딴엔 진담이라고 한 건데 안 믿으시길래. 더 진담처럼 말했어야죠. 제가 그 회사 대표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? 무영님 딸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. 20대 딸이 있다고 말했잖아요. 만나게 해달라고 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랬었어요. 나중에 적당한 때 지희랑 같이 봐요. 아니야. 이제 우리 못 만날 것 같아요. 그동안 감사했어요. 아니,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. 딸이 누군지 직접 보고 나니까 달라지네요. 죄송해요. 그냥 혼자만 좋아할 걸. 좋아한티 낸 거, 고백한 거 지금 다 후회해요.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 오늘 도와주신 거 감사했어요. 안녕히 가세요. 달라지는 거 없는 걸로 합시다. 계속 문구 코너에서 만나고 연필도 같이 사고요. 안녕히 가세요, 대표님.